찬양과 선교. 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진행을 맡은 박진덕 집사입니다. 칭찬으로 감동을 주면 200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3월에 새로운 아이들을 담임으로 맡으면서 학생들 이름 앞에 호처럼 칭찬을 붙여 1년 동안 불러주셨습니다. 착한 동건, 성실한 중기, 똑똑한 영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말썽꾸러기 창식이 이름 앞에 모범생이라는 호를 적으신 선생님께서는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챙겨오고 매일 친구들을 툭툭 치는 창식이를 모범생 창식이라고 1년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범생 창식이라고 불렀을 때 창식이 자신도 얼음이 된 것처럼 놀랐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창식이가 모범생이 될 것을 믿어. 1년 동안 창식이는 꼭 모범생이 될 거야. 창식아, 약속할 수 있지? 어느덧 1년이 지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창식이는 새로 태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1년 동안 창식이가 잘못한 일만 계속 지적했다면 창식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생님 덕분에 창식이는 6학년 때 반장이 되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5등생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아를 이해해주는 선생님과 부모가 있으면 모범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대이며 아이들의 단점은 어른들보다는 고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꼭 혼나야 하는 아이의 잘못이 있을 때 칭찬으로 감동을 주면 200점입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진하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현도 현여진 선교사 새해 인사드립니다. 1년 내내 여름이고 1년 내내 여름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이곳입니다. 눈도 없고 겨울도 없고 계절 간격도 없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지만 12월의 크리스마스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에는 참으로 바쁘고 힘들었고 그래도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때였습니다. 선교지가 점차 무르익어가고 열매들이 보이며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도 많이 적응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바쁨을 선사해 주셨고 현지인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고 오지에서라도 행복하게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맘 다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도움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도움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형제에게 지원과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돈으로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감사함으로 갚아야 한다. 도움을 받았으면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갚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움도 릴레이입니다. 갚음도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테말라 장흥호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매년 한영씩 증가되어 왔던 생명수 초등학교가 올해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적껏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선교 지체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필요로 인해 일부 선생님들을 교체했습니다. 중학교 설립을 위해 문교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생명수 선교센터가 있는 지말대 랑고시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생명수 선교센터를 개발할 때 인구 10만 명이라 했는데 그 사이 20만 명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시에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77m 지점까지 팠을 때 안반층을 만나 더 이상 파내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을 정지했었습니다. 결국 다른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 지금은 막혀있던 3m 이상의 안반층을 뚫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이물이 생명수 선교센터에 속히 생수를 공급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생명수 선교센터가 이웃들에게 점점 더 활성화돼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장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그리고 어린이들이 방과 후 학교로 오후에 모여 공부도 하고 뛰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신학을 배우는 장소, 재교육받는 장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이내 생명수 학교 여러 선생님들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들과 남은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제자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효과 있는 교육의 공동체를 잘 이루도록 생명수 교회의 새로 시작된 목장 모임들이 잘 활성화되어 복음화, 제자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협력하는 과테말라 교회들과 좋은 효과 있는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상현, 안진찬, 장흥호, 정미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함을 잘 유지하도록 아베스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
지키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같은 사람. 어느 시골의 한 탄광촌 한 소년이 친구들과 놀다가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 이것 보세요. 친구들과 놀다가 주었어요. 참 예쁘지요? 저는 커서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는 조용히 켜진 코롱불을 가리키며 얘야 보석 같은 사람보다는 이런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자 선원이 바람만 불면 쉽게 꺼지잖아요. 전 언제나 밝게 비치는 보석이 좋은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아들아 보석은 태양 아래서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잖니? 보석도 좋지. 하지만 호롱불은 비록 약해도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몸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잖니? 호롱불 같은 사람이 더 귀하지 않을까?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민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영규 조미순 선교사 만다나오 선교보고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임마뉴엘의 축복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온누리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4분의 4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선교 현장에 이루신 일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10월 7일에는 에덴교회 광성덕 목사님과 선교팀이 방문하셔서 제일 7 바자오 에덴교회 예배당을 헌당하였으며 의류, 기념 목욕수건, 통돼지 바베큐, 말씀과 찬양을 나눔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1일 바보고 대안학교 크리스마스 파티, 12일 바자오 크리스마스 파티, 18일 스마일 학교 학생 교사 파티, 3 바자오 크리스마스 파티, 주님 자비의 교회 젊은이 부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온누리교회 김채수 집사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스와 빵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19일에는 제4바자오 크리스마스 파티에 유동성 목사님과 김영민 목사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20일에는 국제교회 크리스마스 파티, 오후에는 주님 자비의 교회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파티, 21일에는 샤베드라 교회 크리스마스 파티, 22일 밤에는 지롱 마케팅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 청탄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파티마다 유동성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700여 권의 노트를 기증해 주셨고 바자오 자립선교를 위해서 악세사리를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면 치과 의자가 도착하게 되고 다바오 선교 병원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와 건물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하는 의자, 의자가 말한다, 이렇게 앉으라고, 곱고 딱딱한 나무 의자는 바른 자세 하라 말하고, 푹신한 의자는 편히 쉬라 말하고, 기다란 의자는 함께 앉으라 말하고, 돌아가는 회전 의자는 둥글둥글 살아가라 말하고, 간편한 의자는 앉아있다 빨리 떠나라 말하네. 당신이 자주 앉는 의자 스타일은 어떤 의자입니까? 날 세우시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에 뛰어라.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횟수가 무려 800회 이상. 10년간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공 등의 온갖 일을 했지만 꿈은 오직 배우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디션에선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습니다. 800번의 탈락은 800번의 실망을 뜻하고 그 10배, 20배에 달하는 아픔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케네스 로롱은의 희곡 This is our youth에서 그는 길거리 페인을 혼신의 연기로 표현했고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세상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나 했던 그에게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뇌종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에게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10시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배우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안면마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재활 끝에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데 성공,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당당히 배우로 재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할리우드의 스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자의 이름은 바로 마크 러팔로, 한국에서는 영화 헐크, 어벤져스, 비긴 어게인 등으로 얼굴이 알려진 오직 노력과 끈기로 읽어낸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봤나요? 좌절을 겪을 때마다 일어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절망은 절망을 불러오고 희망은 희망을 불러옵니다. 노력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선.